이번 주에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엄선한 경기도 보도 뉴스 베스트 3를 공개합니다. 이오들아,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아마추어 리얼 공무원들이 뭉쳤다. 어설프고 실수할수록 더욱 재미있는 장안의 화제 출두 저작거리 민생특별사법단 이의영 홍보 컨텐츠 담당하실 이우람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김성 뉴스쇼의 박은사입니다. 아메오사 출구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입니다.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의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네, 유진상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일주일 동안 또 안 보이셨어요. 아, 일주일 동안 틈만 나면 네, 어디 가요? 네. 틈만 나면 어디 가고 숨고. 두 다리 튼튼할 때 많이 다녀야죠. 아니, 방송을 어떻게 준비 없이 그냥 바로바로. 날 방송을 모토로 했었는데 그걸 꾸준히 지켜가고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러면 대단한 날 방송이고. 네. 자, 오늘도 그러면 날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진행해 주시죠. 네, 그 평화를 달린다 DMZ 통일 마라톤 참가자 접수한다. 아, 자, 통일 마라톤. 이번 아니면 이제 또 뛸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시간, 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한 거죠. 내년에는 이 시간이 안 온다 이거죠. 그 10월 6일 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까지 그 평화통일 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평화경제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9월에 그 DMZ 주관이 되겠는데요. 아, 그 전체 DMZ 행사에서? 네네네. 아, 여러 가지 있죠? 되게 네.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아직 보도자료 안 나갔어요. 보도자료 말하면 안 돼요? 아, 경기도 평화 주간 이 행사 잘 살려서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간 행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나옵니다. 클릭. 어우! 이거 언제 터치로 바뀌었어요? 아니, 터치 스크린. 이 터치 스크린. 이야. 네,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네. 네. 5천 명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청년복지 포인트는 일반 몰처럼 여러 가지 한 40만 가지 네. 상품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의 하나로 하는 건데요. 네. 자격 요건이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주 36시간 근무하는데 월급 25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네. 그 나이는 그 만 18세에서 34세까지 네. 네. 그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유진상 주무관은 이제 아버님 세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좀 세대가 좀 애매해. 청년 기본소득이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달 9월 1일부터 한 달간 3주기 신청자를 받고 있죠. 네. 네. 시간 내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청년 기본소득 얼마 주는 거였죠? 100만 원. 분기당 25만 원씩 100만 원. 분기당 25만 원인가요? 네. 아니 뭘 어차피 청년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대박의 1위는요? 네, 1위는 토지 거래를 하려면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고 없이 할 경우에 그 제일 중요한 게 2년 이하의 징역. 또 계약 체결 시 개별 공시지가 30%를 그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7개월. 네. 머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작은 거 썼더니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이게 공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지사님의 1주년 기념식 때 이제 그 취임사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그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시고 이것과도 맥을 또 같이 하는 게 이 네.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 안전장치를 또 해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죠. 이게 소 치킨 게임을 하다가 막 올라가다가 막차를 탄 사람들은 손해를 엄청나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요. 뭐 더 이상 뭐 저기 할 것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득 많이 보셨나 봐. 네,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는 경기도 꿈꿔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심하로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 양신의 갬성 경제 뉴스쇼. 네, 다음은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추어 공무원들의 리얼 리포팅의 향연 출두 저작거리.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철 피서지로 계곡 많이들 가실 텐데요. 경기도가 계곡과 하천 구역 내 불법 영업을 본격적으로 단속해서 내년까지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내 불법 시설 철거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보도에 경기도청 날씬한 쿵푸팬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이의영 주무관입니다. 여름철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계곡에 평상들이 빼곡합니다. 계곡 평상을 이용하려면 자리세를 내거나 닭백숙 등 음식을 시켜야 합니다. 불법이지만 한철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식점들은 버젓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기도가 계곡과 하천에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히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계곡 불법시설 철거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양주 석현리 마을의 대부분 영업장들은 이달 말까지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일부 업주들은 갑작스러운 집행이 가혹하다며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현행 하천법은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곡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관광객들을 유인할 대안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도내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엄중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내년까지 불법 행위 없는 깨끗한 계곡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이의영 주무관입니다. 아, 네. 아, 이의영 주무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현장에 나가 계십니까? 아, 현장은 안 나가고요. 저는 이제 네. 총괄 부서에서. 아니야, 지금요, 지금. 아, 현장. 예. 지금 현장에 계세요? 현장에 있습니다. 별명이 핑크팬더예요? 아니, 핑크팬더. 쿵푸팬더. 네, 팬더라고. 예, 그 네. 제가 원래 좀 날 때부터 조금 다크서클이 심한 편이라 이게 조금 별명이 좀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쿵푸팬더보다 약간 저승사자 뭐 이런 쪽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저도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갓을 쓰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사법경찰단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요 직무 분야는 이제 민생과 직결된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이제 식품이나 안전, 식품 분야, 뭐 환경 분야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수사했던 것처럼 계곡, 하천 분야 그런 분야들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이의영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에 본격적으로 발행한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31개 시군을 돌면서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일명 게릴라 데이트 투어를 펼칠 예정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보대사인 김민교 배우가 첫 테이프를 의정부시에서 끊었습니다. 보도에 홍보 콘텐츠 담당관실의 이우람 주무관입니다. 의정부역 앞 광장에 대형 버스를 만든 무대가 차려졌습니다. 일명 경기지역화폐 게릴라 데이트 트럭. 발랄한 댄스 공연으로 사람을 모으더니 곧이어 유명 트로트 가수 박현빈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행사장 한쪽엔 의정부 전용 지역화폐인 의정부 사랑카드 유치가 한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9월 말까지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입 방법과 혜택을 쉽게 알려주면서 사용을 돕습니다.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좀 더 도민 가까이서 알리고자 시작한 홍보 이벤트 게릴라 데이트 투어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만들어진 인선 7기 경기도가 밀고 있는 핵심 정책인데요. 발행 지역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쓰는 건 경기지역 모두 똑같지만 인센티브 등 운영 방식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31개 시군구를 돌며 홍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첫 출발을 의정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그리고 홍보대사인 김민교 배우가 함께 했습니다. 오는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이천을 마지막으로 이 데이트 투어는 마무리됩니다. 지역별 지역화폐 안내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발행을 시작한 경기지역화폐는 지난달 7월 말 기준으로 총 발행안이 2,24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홍보 콘텐츠 담당 간실 이우람 주무관입니다. 현장에 나가 계시죠? 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우람 주무관님 멘트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첫 데이트 의정부에서 하셨는데 의정부인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부가 아무래도 네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첫 장소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희 태평골성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아무래도 이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고요. 네네. 열심히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하셨습니까? 아 구독은 나가면 살 예정입니다. 아니 하나 줘봐요. 휴대폰 줘봐. 우리는 또 나가서 하는 거 없습니다. 네. 이거 한 분 한 분 우리 도민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태평골성대 한번 쳐보세요. 일단. 네. 네. 아 이런 또. 아 네. 우리는 이런 또. 우리는 미루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자세 아니겠어요 이게? 아 제가 네네. 잘못했습니다. 여기 GTV 아하. 경기도청 방송국 아하. 여기 옆에 있잖아요. 빨간 거 구독. 네. 이게 빨갛게 살아있네요. 네. 빨갛게 살아있어요. 제가 살 찌기 전에는 하정우 닮았다는 소리 좀 들었었는데 닮았네. 네.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살아있네. 10%나 할인을 해줍니까?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번 추석 기간엔 최대 10%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예, 도민분들한테 비용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빼갖고 1억 넣으면 1,000만 원 줍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알아보니까 네, 비용이 연간 비용이 400만 원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400만 원이라도 꼭 혜택을 누리셔서 우리 가게 경계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아, 400만 원 엄청 크죠. 네, 지금까지 자칭 하정우 홍보 콘텐츠 담당 간실의 이우람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갬성 뉴스쇼를 시청하셨습니다. 상선 약수, 이 뜻을 이어받아 우리 경기도가 앞선 행정을 이번에 선보였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즉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음용을 금지토록 함은 물론이고 개선 대책을 세워서 환경부로 보고하려는 공문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 등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이 공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잘하는 행정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전기가 마련된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국민의 건강 역시 우리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듭니다. 이상 경기 갬성 뉴스쇼의 박은사였습니다. 똑똑똑똑똑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